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청지기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청지기주간 첫 번째 시간으로 봉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봉사가 무엇일까요? 교회 봉사라고 하면 대부분 교회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정도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집사나 권사들이 교회 일을 도와서 사역하는 것을 교회 봉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봉사는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봉사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과연 예수님께서는 봉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하였고 교회 일과 구제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꽤나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하나 하는데 본문에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아주 자신만만했고 그러한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는 영생에 관심이 많았고 또 영생을 얻을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재빨리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평소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이었고 아주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네가 알고 암송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대답을 잘했다는 예수님의 칭찬에 신이 나서인지 그는 자신을 더 옳게 보이려고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주여,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는 아마도 자기가 열심히 했던 교회 일과 이 구제 사역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그가 기도했던 답변이 아닌 오늘 본문의 강도 만난 자의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가상의 이야기인 예화로 그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율법학자와 그와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봉사와 이웃사랑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바로 이런 것이 봉사와 이웃사랑이야 라고 가르치려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어 버려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닥친 재난으로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닥친 재난으로 그때 강도 만난 자의 이 곁을 지나가는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평소에는 율법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그냥 멀리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그냥 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두렵거나 혹은 귀찮아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죽은 것처럼 보였기에 그를 시체라고 생각해서 만지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과 레위인이 시체를 만져서 율법이 가르친 대로 부정한 자가 된다면 그들은 한동안 공동체 밖으로 추방되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과 직분의 사명감 때문에 선행을 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이웃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을 책망하듯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그는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길에서 강도 만난 자를 보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치료해 주었고 가까운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어 그를 돌보달라고 여관주인에게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먼저 지나갔던 존경받는 종교인들과 아주 달랐습니다. 종교인들은 오직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이웃을 구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인 이웃사랑을 멈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보다 법과 원칙이 먼저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난을 당하여 죽음과 같은 외로움 속에 있던 강도 맞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그를 가족처럼 돌보아 주었습니다. 친구와 가족은 법을 뛰어넘는 관계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봉사와 이웃사랑은요, 강도 만난 자의 친구와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사고를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가 아내를 찾아가서 보자마자 왜 법규를 어겼냐고 따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우리 아내를 넘겨버릴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먼저 아내가 얼마나 다쳤는지를 확인하고 병원에 입원을 시킨 이후에 최대한 아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운전이 미숙해서인지 아니면 교통법규를 잘 몰라서인지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경찰서에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으니 제발 제 아내를 용서해달라고 경찰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과 친구의 관계입니다. 가족이란 그가 법을 어겼을지라도 법보다는 용서와 사랑의 관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웃사랑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은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말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 위쪽에서 있는 잘 사는 내가 아래쪽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동정하듯이, 나는 위에 있고 그들은 밑에 있는 이런 위치에서 동정하듯이 무엇을 던져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봉사를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왔던 것입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의 뜻은 위에 있는 내가 아래쪽에 있는 그들의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 아픔을 함께 당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컴패션, 긍휼의 뜻입니다. 예전에 그 저희 사랑부 학생 중에 그 미술에 은사가 있는 친구가 장애인 미술 대전이라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 그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 행사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해서 먼저 그 친구의 미술품을 먼저 감상한 이후에 그 미술관, 행사장 미술관을 돌아보면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그 다른 장애인 화가들의 작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러보던 중에 그 한 뇌병변 장애인의 작품을 보게 되었는데 그 작품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온 그가 그동안 경험한 도움에 대한, 봉사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말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장애인은 오랜 시간 전문가와 또 복지관을 통해서 많은 봉사를 받아왔지만 한 번도 자신의 아픔을
공감받지는 못했다고 느낀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느낌을 이 작품을 통해서 표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을 어떤 마음으로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그의 아픔을 친구가 되어서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한 거린이 톨스토이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는 미안해하며 거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형제여. 안타깝게도 지금 내겐 돈이 한 푼도 없네요. 그러자 그 거린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톨스토이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누구신지 모르나 당신은 제게 돈 이상의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신 것 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를 친구와 형제로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이고 봉사이며 그것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웃사랑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목자급식 봉사와 취약계층을 돕는 사역을 할 때 그들의 필요인 밥과 재정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의 친구와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친구와 가족처럼 그들을 대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이 사역을 밥과 돈 주는 사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이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봉사이고 이웃사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바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보좌에 앉으셔서 말로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늘보좌에서 내려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와 친구와 태워주셨고 법을 어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마치 피를 나는 가족처럼 말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이웃사랑 방법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고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에만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일부러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율법학자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이 사마리아인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높은 마음을 갖고 종교적인 봉사를 하려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처럼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아주고 내 것을 손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그래서 때로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이 교회 사역을 하며 마음이 많이 어려웠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위로해드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집사님께서 오히려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봉사는 교회 일을 잘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상처를 주고받고 시험받는 일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봉사는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 사이는 수없이 싸우고 절교하고 그러다 다시 화해하고 만나면서 깊은 우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족은 그저 적당히 좋은 말과 서비스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흉어물과 약함을 아주 진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용납하다가 깊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교회의 진정한 친구와 가족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사역을 해야 하는 중요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청지기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역박람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사역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가족과 친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부르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봉사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Yes, I will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세 번에 나눠서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교회 일을 도와주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봉사자가 아니라 이웃의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를 그저 도와주고 교회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리고 그를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 초대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봉사가 바로 아버지님의 주님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의 아버지 가족이 되어져서 그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섬기고 가족처럼 섬기는 놀라운 아버지 봉사에 아버지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아버지 주여 청지기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봉사로의 부르심에 그런 섬김으로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이웃의 친구가 되어지고 아버지 그의 가족이 되어지는 사역으로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봉사할 때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볼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런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인도하시고 주의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런 믿음의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 봉사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봉사를 통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주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아버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열악함과 교회의 아픔과 또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꿈을 알아서 아버지 주여 그를 끌어안고 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통해서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아버지 이 믿음과 이 순종과 이 기쁨과 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그저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또 아버지 하나님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의 기쁨과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청지기 주간을 통해서 사역 강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세 번째 기도한 이후에 더 깊은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역 박람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사역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친구와 가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부르심임을 그렇게 믿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역 박람회가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그런 사역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친구와 가족으로 만드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부르심을 믿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저 일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와 가족이 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이 사역 박람회가 이 청지기 주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의 초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이 초대에 우리가 예사유라고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아버지 이 부르심에 아버지면 그저 아버지라면 주여 그저 일하는 자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떤 사람으로 어떤 그리스도의 친구로 우리의 가족으로 주 부르시는지를 믿고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충만함으로 가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도하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이 부르심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운데 주여 하나님 임하여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